세상의 풍랑과 파도는 우리는 해를 끼칩니다. 우리를 침몰시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품 안에 들어가십시오. 주님의 뜻 안에 사세요.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분과의 관계를 맺으십시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난을 축복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자, 그래서 그분은 선하시 우주의 왕이십니다. 능력도 많으시지만 그분 지혜가 많으십니다. 맞죠? 그분은 선택을 잘 하세요. 여러분과 제 약한 걸 다 아세요. 부족한 걸 다 아세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방향을 트실 때가 있어요. 내 생각하고 내 뜻하고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도 주님을 믿으세요. 뭘 믿으시냐면 같이 오세요.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그토록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많이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을 믿으시고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하나님 뜻 안에 있습니다. 그분 안에 꼭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예수님 제자들을 책망하셨죠. 아까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같이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말은 우리말로 얘기하면 믿음이 아직까지도 수준이 좀 높여야지. 믿음이 좀 높여야지. 그 말을 제자들하고 그리고 또 이것은 뭐냐면은 너희들 믿음의 그 목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을 나한테 두라는 거예요. 주님께 두세요. 하나님께 믿음을 두세요. 파도나 풍랑이나 세상 풍파에 두지 마시고 환경에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믿음을 두세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요나. 근데 그때 그 풍랑이 일어났죠. 풍랑이, 요나. 그랬더니 풍랑이 잔잔해진 건 언제 잔잔했죠? 요나가 물속에 들어갔을 때. 물속에 빠졌잖아요. 그랬을 때 풍랑이 잔잔해진 줄로 압니다. 비유하신 말씀이겠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이 풍랑을 잠재우고 아까 바람을 그친 것은 지금 교훈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이러한 능력 있는 걸 믿어라 하는 걸 표적을 보여주신 거고 거기에 깊이 들어가 있는 뜻은 뭐냐면은 풍랑과 파도는 또 일어납니다. 살다 보면은 아프다가도 건강해졌다가도 항상 건강한 게 아니에요. 또 아파요. 돈이 없다가도 기도하고 돈이 올 수 있어요. 그저 항상 또 돈이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이 또 나갈 때죠. 그러니까 세상 풍파는 나날이 바뀝니다. 거기에다가 내 믿음을 초점을 두면 안 돼요. 좋을 때는 믿잖아요. 어려우면 또 제자들처럼 투정 부릴 수가, 원망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되고 중요한 건 뭐냐. 풍랑을 완전히 잠재우는 법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 예수님이 여기 뭐가 보여요? 십자가에 몸을 던지셨단 말이야. 내가 죽으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명할게요. 내가 예전에 저 유구를 갔어요. 유구. 공주시기로 예전에 한 3, 40년 전에 갔는데 거기 이제 입성이라는 데를 갔어요. 교회가 없는데 그쪽에 개척을 하러 갔어요. 교회가 없는데 이제 교회를 이제 지으라고 갔거든. 딱 갔더니 그 마을에 딱 들어갔는데 반공 마을이라고 딱 붙어있어. 빨간 것이고. 쏨찌네. 왜 빨간 옷이 붙어있는가 또 처음보다 싶어서. 사연을 보니까 예전에 그 6.25 때 전쟁 때 가족 친척들이 좌우가 나눠졌단 말이에요. 그런 말 들어보셨죠? 6.25 안격구실이니까 그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좌우가 나눠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린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때에 이 사상이 그렇게 무서웠던 거예요. 서로 친척끼리 너는 공산당 나는 자유 해가지고 서로 찔러 죽였대요. 대처가지고 그
그래서 제가 알기에 너무 오래돼서 한 18명? 아니면 18가정이라 하겠던가? 하여간 그렇게 해서 죽였답니다. 그러니까 그 살인, 폭력, 살인, 영어로는 살인 악령이 있는 마을이에요, 거기가. 그러니까 반공 마을 그게 딱 부르쳤더라고. 그 공산당 뭐 헌삼이 거기 뭐 출신이라는 말도 있어요, 거기가. 그렇죠? 여운형. 아, 그렇습니까? 잘 아시네요. 난 잘 잊어. 그런 마을이라고요. 박헌영 씨인가 여운형인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잘 모르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마을입니다. 그런데 내가 거기 들어가기 전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좀 보여주셨어요. 여기가 보통 마을은 아닌데 산인 이런 또 후손들이 살고 있어요. 지금도 제가 갔을 때 있으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쫙 들어갔는데 마을을 이렇게 산을 이렇게 들어가는데 뭐가 섬지대요. 반공 마을 해병대 분들이나 빨간 거 하는데 거기에 이 도구체가 너무 무섭더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줘요. 뭐라고 하냐면 여기를 네가 들어갈 것이냐? 가면은 심한 고통을 당할 텐데 그럼 가겠는가? 하나님 강제가 아니라 저한테 선택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근데 주위에 있는 분들이 그쪽을 아는 분들이 말리더라고요. 마치 바울 생각이 났어요. 바울이 왜 어디를 간다고 하니까 예루살렘인가 간다고 하니까 그 예언자들이 말렸죠. 거기 가면 결박당하고 고통당한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예언자 선지자들보다 영이 수준이 좀 높은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안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나는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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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마음을 가져야 사실은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어요. 아멘. 죽을 각오를 해야 돼요. 아멘. 주의 종들은요. 그랬는데 그런 마음을 이제 주셨는데 내가 그때 물론 지금도 하나님 은혜에서 너무 감사하지만은 그때 정말 예수님이 너무 제가 사랑했던가 봐. 나를 살려주셨어. 너무 사모했어. 그래서 이야, 뭐 별로 겁이 안 나더라고. 내가 들어갑니다 그랬어요. 갔는데 딱 들어갔는데 애가 있었어요. 어린아이가 지금 생각나는데 초등학생인가 그때 이제 국민학생 어린애인데 그 시골은 그 소를 끌고 다니더라고. 소를 어린애가 꼴이라고 하나요? 잘 아시 시골살 그 염물 이런 거를 어린애들이에요. 조그만 애가 저보다 큰 짐승을 막 끌고 다니다. 막 끌려다녀. 야, 이거 표천지 왔는데, 따라 돌이. 근데 애가 그래요. 나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애가 이제 거기 교회 세우라 온 걸 알고서, 나보고 그래요. 전도사님, 그때 이제 오래됐어요. 뭐냐면, 농사 중에 말이야. 무슨 농사가 제일 어려운지 아십니까? 나보고 그러더라고. 어? 그 철학자를 내가 만나서 한 애가 나보다 더 짧지? 그런 애가 뭐라고 그러냐? 농사 중에 제일 어려운 문제가 농사가 뭔지 아십니까? 그래요. 내가 얼른 생각하기를 야, 그 벼농사도 있고 모내기도 있고 밭농사도 있고 이거 어려울 것 같은데 내 생각에 모내기가 어려울 것 같아. 왜냐하면 모내기하면 밥을 다섯 개를 주더라고. 아침 먹고 갔는데 식사하세요 하고는 세참 주고 조금 있다가 점심 주고, 세참 주고, 저녁도 갈 때도 다섯, 여섯 개 먹자. 근데 왜 힘드냐면, 이렇게 숙였다, 일어났다, 못줄 붙었다, 떼었다, 하니까 너무 막 힘이 들어요. 그래서 그게 아닌가 하기 때문에 막 틀렸대요, 나. 그게 아니고 농사 중에 제일 어려운 농사는 가르쳐 주겠대요. 사람 농사가 제일 어렵습니다. 지금 기억이 나요. 그래서, 분명히 성령의 음성이 이 아기를 통해서 온 것 같아요. 엘리사도 그 조그만 여종이 당신 낳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 나만 엘리사에게 가면 야 이러지? 내가 교회 개척하러 왔는데 교회 질 나왔는데 무슨 농사 어렵다고 그게 무슨 얘기냐고 내가 알았어요. 당신이 여기 와서 교회 세우고 승리해서 나가려면은 죽지 않고 나가려면은 여기 보통 지역이 아니야. 설명은 안 했지만 여기 반공 마을이야. 살인 마을이야. 후손도 지금도 살고 있어. 근데 당신 여기서 죽지 않고 교회 세우고 가려면 사람 농사 잘 져야 돼. 아, 그렇게 오더라고 내 마음에. 잘 깨달았죠. 근데 정말이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도 생각나는 거 들어보세요. 딱 갔더니 교회를 지나 갔더니 이야 앞에서 서너 명이 오더라고.
젊은 사람도 오는데 내가 왔다는 걸 알고 이 저기 거기 사람들은 예수 믿는 거 싫어하나 봐. 무슨 원수를 진 사람들 같아요. 그냥 병을 술 마셔 탁 깨트리는 거예요. 무섭죠? 술 취한 사람이? 술 취한 사람 보기만 해도 무서워 나는. 나는 여기 설 때만 담대하고 술을 지는 거 무서운 사람 보면 여기 설 때만 하나님이 능력 줘서 평지는 소용처럼. 아 근데 무섭잖아. 병 탁 깨트리는데 안 무서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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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 칼로 갔으니까. 아멘. 아멘. 별로 무섭지 않더라. 그리고 막 뭐라고 막 욕을 하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 지나가려고 막 욕을 하는데도 하나 무섭지 않고 웃음이 나와. 아하! 하나님께서 내 그때 깨달았어요. 해보세요. 반대로. 반대로. 내리쳐라. 내리쳐라. 이거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마귀가 역사할 때 분을 내고 막할 때는 같이 싸우면 지는 겁니다. 반대로 하셔야 돼요. 아멘. 짜증내면 달래시고. 아멘. 신경질 내면 웃으시고. 아멘. 집에서 내 남편이 죽겠다고 나도 죽는다고 하지 마시고. 아멘. 아내들이 힘 빠진다고 나도 힘 빠진다고 같이 초상집을 만드지 마시고.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만약에 쓰러지고 힘이 없거든요. 루터 부인처럼 해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힘냅시다. 힘냅시다. 그러면 죽어가는 사람이 덩달아서 일어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맞죠? 아멘.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 거기서 근데 여기서 나면서 아 근데 한 번은 또 예배를 드릴 때 뭐가 우당창 소리가 나요. 돌멩이를 던지나 봐요. 내가 그거 맞았으면 아마 이거 못 나왔을 것 같아요. 그렇지. 폭력이야. 살인이. 그것도 한 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던 사람이 거기 있었거든. 근데 밤중에 잠이 안 와가지고 내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밤에 잠이 안 오거든요. 자지 마시고 일어나세요. 성령 깨우는 거 같아. 일어났더니 가장 그 집에서 좀 그 대장이 있어요. 그 우두머리가. 그 사람 집에서 불이 났어. 불이. 불이 났는데 시골은 그 헛간이라는 게 있지. 왜? 안채가 있고 바깥에 헛간이다. 거기다가 농사짐에 이제 갔다가 이렇게 놓는 데가 있어. 근데 거기서 불이 붙었네. 뭔가 불이 붙었어. 그래서 이게 불이 옮겨갈 판이야 지금. 근데 나하고 내 아내 눈에 띄었어요 그게. 아멘이죠. 아멘. 원수고 뭐고 생각하더라고. 그게 괴롭히고 뭐고 생각. 불이야! 그래서 막 깨워가지고 불을 꺼졌어요. 아멘. 아멘. 원수 앞에 상을 베푸시죠. 아멘. 얼마 후에 그분이 교회를 나오셔서 아멘. 감사하다고 헌금을 했어요. 아멘.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이 왕초가 무너지니까 밑에 부하들이 전부 말을 잘 들었어요. 아멘. 그리고 그때부터 그들 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박수까지. 자,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시험이 많았어요. 어려움이 많았어요. 근데 한 번은 부흥회를 하려고 했거든. 그때 이제 제가 부흥회를 직접 인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흥회를 제가 직접 인도하니까 막 다른 분이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는데 광고를 해야 되잖아. 교육을 하고. 근데 거기 무당이 있었어요. 무당이 있었는데 이분이 대단한 무당입니다. 근데 이분이 같이 부흥회를 했어요. 나는 교회 오라고 부흥회하고 그 사람은 교회 가지 말라고 부흥회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 그랬는데 한 번은 막 교인이 쫓아와요. 어떻게 뭐라고 하면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러는 거야. 급사했대요. 급사. 급사라고 급하게 죽은 거야. 급사라고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사람들 제가 들은 얘기예요. 저는 보지는 않았어요. 들은 게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 모아놓고 무당 붙으면서 교회 가지 말라고 그랬겠지. 예? 왜냐면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뺏기잖아. 그쪽에 예수 믿으면은. 그래가지고 난리 법석을 피웠던 모양이야. 하다가 누가 커피를 줬다고 그러는지 커피를 마셨는지 먹다가 가지 말라고 팍 토하다가 즉사했다는 거야. 그 죽을 때. 이야 그러니까 그 거기 모인 사람들 동네에서 소문이 나가지고 왜 바울이 뭐 어디 가니까 뱀이
물었는데 하나도 올린 자가 없으니까 바울 보고 신이라 하듯이 그때부터 저를 하나님처럼 모셔서 그 동네에서 무서워졌더라고. 왜 그러냐면 야 이번에 은근히 보통이 아니네. 왜냐면 이 형 무당이 죽는단 말이야. 무당이 막 즉사하고 야 보통이야. 내가 거기에서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네, 그런데 제가 성전을 져야 되니까 땅을 사고 성전을 지려고 하다 보면은 마귀의 역사가 강하거든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져가지고 영원히 구원받는데 땅 사는 시작부터 시작해서 죽을 고비를 말도 못해 넘기잖아.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못 지게 만들지. 그러니까 말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높여주셔야 될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권세를 높여줘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일으켜주셨어요.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이 많은 곳에 기적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이죠. 심지어는 어떤 때는 그 할 때 빚을 내서 이제 물건 사오지 않아요. 나무도 사오고 벽돌도 사오고 돈이 있어서 짓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이제 그 날짜에 돈이 떨어져. 그러면 지금도 생각나는 게 막 이런 분들이 쫓아온다고 꼭 뭐 타고 나면 오토바이 타고 쫓아온다고 누구 잡으려고 나 잡으려고 돈 내놓으라고. 그러면은 이거 보니까 생각이 나네. 얼마나 무서웠는지. 나는 여기 설 때만 담대하고 하나님이 내려가면 굉장히 내가 순해요. 그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요리 숨었어. 연인은 강대상 있잖아. 나무 쏙 들어가. 몸이 작으니까 쏙 들어가. 그러면은 그 사람이 왔다가 여기까지 안 오더라고. 그 가요. 아이고 나 오늘 안 죽고 살았네. 그렇게 어려움이 많았어. 말도 못했었어. 어떤 때는 또 술 먹은 애를 또 소문이 나가지고 저기 가면은 낫는다는 거야. 술 먹은 사람도 끊어지고 귀신도 떠나가고 정신병자도 치료하고 그러니까 변함을 사람을 다 데리고 와. 그냥 성한 사람은 없어. 그냥 이빨을 막 가는 사람 그냥 미쳐가지고 여자가 청년들이 막 서너 명 달래도 막 치고 오는 사람 있지 왜. 못 떠. 그런 사람만 또 끌고 오네. 그리고 막 쫓아와. 아유 처음에 경험이 없을 때는 전에 교회였을 때는 나 신학교에서 목사님 말씀에 이론을 배웠는데 실제로 할 수가 있어야지. 한 번은 막 여자가 막 들어오는데 아우 막 눈에서 불이 나오는 거야. 굉장한 사람이다. 근데 딱 보는 순간에 내가 단에서인데 내가 저 사람을 잡아야 마귀를 쫓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나를 잡을 것 같아. 얼마나 무서운지. 근데 천만다행으로 그때 내 아내가 나를 살렸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내 아내가 늦게 믿었지만은 저분은 은사를 하나님이 강하게 부어줬다. 아, 네. 무슨 은사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를 줘. 아, 네. 몰라 오늘도 내가 부탁하면 이따가 통성기도 할 때 답답하고 눌려있는 게 떨어져 나갈 수도 있어요. 아, 네. 분들 앞에 나오면 그런데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아내가 그 또 강하시니까 그런 면에는 아 그래가지고 겁이 나서 급하니까 막 했죠. 근데 아 집사람이 그걸 알고서 딱 쓰더라고 그 사람 앞에. 나는 무서워가지고 쫓아와서 강대상에서 나를 끌고 나갈 것 같아. 나를 갖다 맞아서 아주 내가 저걸 것 같아. 딱 보더니 뭐라고 방언인가 봐. 탁 하니까 그 사람이 그냥 꼬꾸라지더라고. 할렐루야. 그리고 무슨 막 이빨을 갈고 막 미친 사람 오는데 난 못하겠어. 그런데 기도를 해주니까 막 손에 뭐 면도칼이 달렸냐고 하지 않나. 나 막 하러 왔냐 막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야. 이야 하나님이 나를 살렸네. 그래 그때 내가 결심을 했어. 뭐냐면 아내를 핍박하지 않았어요. 시기하지 않았어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도 능력을 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내 아내를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목회를 하려면 내가 이 능력을 받아야 된다. 아멘. 어떤 때는 답답해서 여보 나중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랬어요. 정말이야 기도해. 치니까 턱 떨어져 나가더라고. 내 속에 묶여 있던 것이 야 이게 바로 능력이구나. 네. 깨달았어. 할렐루야. 네. 제가 설교할 때 한해서 이제 안수를 하실 거예요. 만약에 하면은 여기 떠서 맞아야 되니까 이게 아니면 본인이 설교하시고 안수를 할 수가 있어. 집에 나가면은. 그런데 세상에 내가 그때 위기를 모면했잖아. 그때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살렸구나. 그 큰 금성들로 오면서 이 막 사역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무너무나도 막 힘이 들어.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보고 깨닫게 한 게 있어요. 그 결론이 뭐냐? 내 종아, 나보고 깨닫게 하더라고. 내가 말이야, 육체 이 사람이 살아갈 때 안진뱅이로 일으켰다. 아멘입니까? 아멘. 18년 된 꾸불하고 내가 살렸어. 아멘. 맞죠? 아멘. 38년 된 자도 내가 고쳤다. 아멘. 죽은 나라로도 살렸다. 아멘. 그게 기적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나 그것만 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나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다. 아멘. 내가 십자가의 몸을 던졌을 때, 아멘. 내가 희생했을 때, 아멘. 내가 죽었을 때, 아멘. 사람들이 그제야 비로소 나보고 주여 주여 했느니라. 아멘. 그러니 내 종아, 여기서 네가 나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 아멘. 아멘. 네가 십자가를 져라 그 말이야. 아멘. 네가 몸을 바치라 그 말이야. 아멘. 이것이 내가 가는 길이다. 아멘. 결국은 십자가의 길을 네가 짊어지고 가야 돼. 내가 몸을 십자가에서 던지면 살아난다. C.S. 루이스가 말했어요. 움켜쥐지 말아라. 손에서 놓지 않은 것은 진정으로 우리의 것이 될 수 없느니라. 아멘. 죽지 않은 것은 부활하지 않느니라. 아멘. 겸손해야만 살아 존경을 받을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너희들 이런 풍랑이 일어나서 두려워하고 어려워했지.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죽었다. 십자가의 몸을 던졌어. 요나가 물에 빠져서 죽었잖아. 그런 것처럼 고레바의 제자가 살아왔지. 내가 십자가 죽었기 때문에 그제야 비로소 사람들이 나를 주여 주여 그러면 나를 높였다. 내 종아, 여기에서 네가 희생을 해야 돼. 그래서 제가 거기에 교회로 두 번째 이렇게 성전을 했더니 제가 올라갔었어요. 나는 아닌데 사람들이 저 하나님의 종이 교회를 잘 세운다고 이렇게 내일 올라가는 것 같은 생각을 하다가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내가 이거를 떠나야겠고 그 시골에 세워놓고 아멘. 그리고 내려놨습니다. 아멘, 아멘. 삼각산에서 기도하다가 어떤 사람을 만났어. 자기가 죽게 생겼다고 이태원에 있는데 망한 사람이에요. 남은 건 트럭 하나 있다고. 내가 이사 가실 때 내가 이삿짐 해드리겠다고. 그래서 내가 가가지고 내가 여기서 떠나야 되겠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셔야지. 아멘. 하고 그대로 두고 물려주고 제가 올라왔어요. 아멘. 아멘.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멘. 오래 전에 제가 가봤었어요. 두 군데를 갔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교회가 그대로 있더라고요. 아멘. 시골인데. 그리고 한쪽 교회는 땅을 하나님이 고쳤습니다. 아멘. 무슨 얘기냐. 교회가 내가 갔을 때는 허술했는데 보건소도 들어오고 땅이 좋아졌어요. 아멘. 그리고 갔더니 믿고 믿지 않는 분들이 와서 목사님 오셨다고 보고 싶다. 그리워했었어. 너무 감사했어. 아멘. 아, 그렇구나. 몸을 던져야. 아멘. 내 몸을 물에 던져 죽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아멘. 나는 고생을 했죠. 이태원. 남은 죽었다. 어린 딸을 그리고 삼각성으로 기도하러 다니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내려오신 것이 다 같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지막 찬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걷는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잘 참고 이기십시오. 아멘. 반드시 하나님께서 빛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인생의 배가 침몰하고 풍랑을 만나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하나님이 끌어간다 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능력도 강하시지만 그분은 지혜가 있으시기 때문에 현명한 판단을 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풍랑에 던지고 풍랑에 던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살아가신 동안에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가지가지 역사 일어납니다. 그렇지만은 가장 마지막은 뭐냐? 같이 여기서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를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십자가를 들고 물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풍랑이 잔잔해집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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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금의 기도를 먼저 하겠는데, 어메이징 크리스마스. 혹시 원금을 아직 못 하신 분이 있으면은 시간에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세 개로 하시죠. 시키면서 허밍을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을 생각하시고 주님을 보세요. 기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내게 붙어있는 것을 뭉쳐있는 것을 떨어뜨려 주세요.
거는 주여하고 내가 통서기도 하거든요. 내 황금 앞으로 나오셔서 서서 하세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련이의 사모님이 아마 해주실 것 같아요. 제 마음에 오늘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내 인생이 침몰하게 됐습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 문제, 경제 문제, 사역의 문제, 부부간의 갈등의 문제로 침몰하기 직전입니다. 오늘 주님이 풍랑을 찬단하게 해주셨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풍랑을 찬단하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에게 붙어있던 마귀가 떠져 나가니 기쁨이 넘치도록 했습니다. 오늘 나에게 붙어있던 귀신을 쫓아 주시옵소서. 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 내려왔던 나쁜 성격, 나쁜 마음, 혈기, 미움, 원망, 분냄, 화냄, 짜증, 불평, 교만, 내 의인을 주장하는 것, 하나님 이거 오늘 꺾어 주시옵소서. 이대로는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시간 예물을 봉헌합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빌립보 4장에 나오는 것처럼 나의 하나님이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은 채우시라고 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운 자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가장 어려운 자들 도와주세요. 병을 고쳐주세요. 나사렛의 예수님과 명하노니 두통을 가져다 오는 원수마귀야 이제 떠나가지마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고 가슴을 앞에 놓은 원수마귀야 심장병이야 떠나가지마라. 떠나가지마라. 뼈마디가 쑤시고 관절 앞에 하는 신경통화 예수님을 떠나가지마라. 안진병을 떠나가라. 두통은 떠나가라. 원인병을 진병은 떠나가지마라. 하나님 당뇨병도 떠나가지마라. 오혈압도 떠나가지마라. 모든 각색 질병아 이 시간 예수님을 명한다. 떠나가지마라. 내가 채찍에 맞으면 내가 마음을 얻었느냐. 내가 치료한 광선을 방어이라. 오늘 고치신 주님 이 시간 역사에 주시옵소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아까 얘기는 서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기도받을 분은 나와서 기도하세요. 주의 종들도 답답한 분들 다 나오세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 것 같아요. 붙어있는 마귀가 떠나면 나가면 돼요. 언제까지 그거 붙어있겠어요.